최근에 영상들, 댓글들과 이런 말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근데 제 직무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적용이 될까요? 저는 지금 이런 경험이 없고 학점이 낮은데 그래도 가능할까요?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? 나도 할 수 있을까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안 되지 않을까? 라는 말들과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형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새마음 뉴비라고 합니다. 저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안 되는 이유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기대하는데 신흥학교가 있어요. 이제 취업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작년 5월부터 이거를 시도를 했어요.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접근성이 좋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가.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 편집을 해본 경험도 없고 감기 걸려서 몸도 안 좋았는데 막 밤을 새면서 그런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영상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딱 게시를 하고 그 다음날 조회수가 7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이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그래서 조회수가 몇이냐 지금 한 7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게 너는 한 게 없다, 그렇게 할 거면 열심히 안 하는 게 낫다, 열심히 하고 성과 안 내고 그걸 또 남 탓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다 그랬을 때 제가 일단 마음이 한편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한편으로 되게 부인할 수 없는 말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되게 변명을 많이 했어요. 조회수 7이지 않느냐 했을 때 아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고 홈페이지만 올려받아서 그렇다, 아 지금 온라인 자체가 사람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잘 접근이 안 되는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했는데 그럼 유튜브에 올리는 걸 너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면 되지 않았냐 했을 때도 저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. 우리 채널에 너무 홍보하는 걸 올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? 그때는 제 눈에는 할 수 없는 이유만 보였어요. 그런 저에게 이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니 그래도 너가 그걸 정말로 성공시키려면 그걸 도전했어야지, 그렇게 니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지,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넌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올렸냐, 이런 질문은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해줬습니다.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진짜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.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에 더 집중했어요.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마도 취업 준비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뭔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소서를 쓰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거를 위해서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직무, 그 회사에 내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? 그럼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내가 정말로 치열하게 준비해서 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? 아니면 뭔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진 않는가? 커뮤니티에 찾아오는 많은 리팸들도 안 되는 이유를 자주 말하더라고요. 제 직무가 이런 특수한 직무인데 이게 TO가 아예 안 열려서 아예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. 어떡해요?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. 실제로 채용이 안 열리는지 아니면 채용이 열리고 있는데 모르는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? 한번 현직자 인터뷰를 여기 해보시면 어때요?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시고 채용이 열리는 루트를 찾았고 결국에 그분이 취업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. 뭐 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대학생활 동안 학점도 낮고 별로 한 게 없어요. 근데 저희가 같이 경험을 공유를 해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낸 경험도 있었고 학교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도 있었어요. 그럼에도 그 경험들을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내 경험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만 일주일간 거기에만 몰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? 내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편의점에라도 알바를 들어가서 내가 치열하게 알바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봤나요? 질문을 해봤을 때 대부분 안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저는 그 마음이 뭔지도 너무 공감이 돼요.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정말 마음 한켠에는 핑계를 대고 싶거든요. 이래서 안 되는 거야,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밑밥을 깔고 그냥 안 돼도 정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어떤 경우에는 되게 금방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계속해서 그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결국 취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.
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, 그 이영님의 말대로 해서 성공을 해보신 분들, 돌파를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. 고정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으면 그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SNS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이래서 안 되더라, 이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에 우리 이제 귀를 닫고 정말 그거를 뚫고 돌파했던 이야기들,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유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 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우리 리팸 커뮤니티 면접왕 위험의 구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